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요청으로 마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물자들이 북한의 국경 봉쇄로 계속 북중 접경 지역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곧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관련 지원 물품 반입에 합의했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전해왔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접경 지역 단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 물자를 대기시켜온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18일 VOA에 북한 당국의 물품 반입 결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국경을 봉쇄해온 북한 당국이 북한의 지원 물품 반입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에 따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관련 지원 물품과 다른 필수적 의료용품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마련한 물자들은 북한 측이 요청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장비와 시약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이번 주 안에 안면 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측은 VOA에 북한 보건성의 요청을 받아 이번 주 내로 관련 물자들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도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등 지원 물자들이 중국 단둥에 도착해 있다면서 대북 지원 물자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No. I think there's for us. I mean, this has been a request made by the authorities, and I think they know what they want, and they will receive these goods.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거나 매끄러운 면에는 바이러스가 살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져 환기를 시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까지 퍼지자 북한 보건당국은 관영 매체 보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 대비와 대응 요령 등의 중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지난 16일 발표한 지침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나리오를 사례 없음과 간헐적 사례, 권역별 사례, 지역사회 감염 등 네 종류로 나누고 시나리오별 공중보건관리와 확진자 추적, 의심 증상자 검사, 사례 관리 등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 지침은 3월 14일 현재 코로나 발병 국가가 136개국으로 보고된 가운데 국가별 보건체계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WHO가 지난 11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뒤 공개된 WHO의 기술적 지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벌어진 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조차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없다면서 오는 10월까지 완공을 지시했는데 이런 북한의 의료 현실은 북한 정권의 핵 우선 정책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대동강 주변의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을 통해 수도인 평양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을 비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북한 내 보건 실태를 연구해온 북한 보건 전문가 코트랜드 로빈슨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그동안 북한에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없었던 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원 분배를 핵, 미사일 등에 집중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또 김 위원장이 북한 내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평양의 의료시설 문제를 비판한 건 사실상 국가 전체 의료의 문제를 자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리 윌슨 센터 한국 국장은 2013년 미국 AP통신 평양 지국장을 지낼 때 또 2년 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평양 내 병원을 자주 가봤다면서
그중 일부는 선전용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couple fairly nice hospitals. They're very much specialty hospitals, and they're not open to the general public. And I did see some of them as being propaganda projects. For example, quite a lot of resources spent in building a breast cancer ward. 진 리 국장은 또 평양 내 병원에 기본적인 물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one or two hospitals in Pyongyang that do have running water and that do have hot water and do have some supplies for one or two operating rooms. These are not common in throughout even those elite hospitals. So they just have a shortage of these very basic supplies even at the top level hospitals.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북한 스스로 보건체계를 갖추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정부당국이 북한인 평균 기대수명을 71.6세로 한국보다 11살이나 적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를 통해 북한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71.6세로 82.6세를 기록한 한국과 11살 격차를 보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북한이 9.6%인 반면 한국은 15.9%로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또 북한 평양시 인구를 올해 기준 308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전체 인구 2,560만 명의 12%로 분석하고 996만 명으로 집계된 한국 서울시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에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0%에 이르며 소득 수준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경영대학인 오스트리아 빈 경영경제대학은 18일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은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에 달했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도 790달러로 추정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빈곤 계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정도로 추정된 기존 연구보다 빈곤층이 더 많은 것으로 전 세계 절대 빈곤율 약 8%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구글 검색어는 translation, 즉 번역이었고 IT 정보통신 분야와 미국 성인물 웹사이트 등의 접속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검색어 분석 서비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translation, 즉 번역이었으며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와 구글, 다운로드, 뉴스 등이 1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별도 공개 순위에는 검색이 갑자기 증가한 항목으로 정보기술 IT 관련 단어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미국의 성인물 웹사이트 주소는 지난 1년간 많이 검색된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철저히 차단된 상황에서 일부 특수계층과 컴퓨터 종사자들의 구글 검색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